안녕하세요. 하루 한마디 이탈리아어. 저는 비올라입니다. 오늘은 이탈리아 가서 꼭 써야 되는 표현 알려드릴게요. 이탈리아 커피 정말 맛있죠? 오늘은 이탈리아어로 우리 같이 커피 주문해봐요. 이탈리아어로 커피 한잔 주세요는 호르레온 카페. 호르레온 카페. 호르레이 하면 나는 원합니다. 운 카페, 커피 한 잔을. 나는 커피 한 잔을 원합니다. 커피 한 잔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. 이탈리아에서는 나는 커피 한 잔 원합니다 라는 게 커피 한 잔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.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커피 한 잔 주세요. 호르레온 카페. 이탈리아에서는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 에스프레소를 주죠. 에스프레소도 정말 맛있으니까 꼭 마셔보시길 추천드리지만 쓴 건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 라떼를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? 라떼는 이탈리아어로 카페 라떼입니다. 라떼가 우유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호르레이에다가 뒤에 카페 라떼만 붙여주면 문장이 완성되겠죠?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라떼 한 잔 주세요. 호르레온 카페 라떼. 호르레온 카페 라떼. 여러분들, 호르레이 다음에 명사만 붙이면 뭐뭐 주세요 하는 맞는 표현이 완성되는 거죠. 꼭 기억해 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여러분들 이제 이탈리아 여행 가셔서 뭐뭐 주세요 할 때는 꼭 호르레이를 사용해 주세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차오.